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피푸드앤카페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펫푸드 매장에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펫푸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들이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라든지 수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 준비 기간과 창업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창업 준비 기간은 보통은 저희 선생님들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급하게 하시는 분은 3개월 이내에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강아지 수제 간식 창업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팔 거냐, 아니면 갖다가 떼어다 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 거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료 제조업 설립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공간이 사료 제조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제품마다 등록을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자, 반대로 창업을 하셨는데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나는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굳이 매장이 없어도 되고 뭐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되고 뭐 오프라인도 판매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는 카페, 지금 저희도 카페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펫푸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펫푸드 인허가 사항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처럼 커피도 같이 판매하면서 내지는 뭐 사람 음식점과 함께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강아지 간식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강아지들이 올 수 있게끔 동반 카페를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요즘 좀 규제가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좀 법령들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시는 부분이 공방 창업이에요. 자, 공방 창업은 저희처럼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자격증 교육과 창업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든지 펫푸드를 만드는 거, 아니면 뭐 강아지 옷을 만드는 거, 아니면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소품 같은 걸 만드는 거, 이런 것들로 다양한 창업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펫푸드 매장에 한 달 평균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펫푸드 매장에 한 달 평균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이제 저는 글쎄요 라고 얘기해요. 전국에 치킨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치킨집마다의 매출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펫푸드뿐만 아니라 공방 창업, 작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뭐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용품도 팔고 제품도 팔고 하시는 분들을 좀 평균치를 내봤더니 300에서 500 정도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보편적으로 작은 매장에서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600 이상, 그리고 최고 1인 창업이 했을 때 최고 많이 매출을 찍으시는 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인데요.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찍으면요, 정말 바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한 사람을 또 고용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또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순수익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부분은 매장 창업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랑 같이 혼합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장이라는 곳은 한계점이 있잖아요. 공간이라는, 위치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펫푸드 창업 시 자격증이 필요하나요? 펫푸드 창업할 때는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든 자격증은요, 민간 자격입니다. 창업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사료 제조업을 설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를 해서 펫푸드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야지 하는 것들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급여를 하는 거다 보니 반려동물 영양학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를 혼자 하기 어려우니 자격증 공부를 해서 같이 하면 조금 더 손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창업, 오프라인 창업,
창업 이런 것들을 진행해보면 오프라인 창업을 할 경우에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시면서 공방처럼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자격증 과정도 나도 한번 수업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강사 과정까지 취득을 하시게 되시면 각 공방에서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매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기관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 두 개 따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려면 어떤 것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면 이거는 이제 펫푸드 창업이죠. 많이 만들어 보셔야겠죠. 그래서 내 아이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아이가 우리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대표 입맛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장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다른 업체들 거를 구매해서 먹여보기도 하고 포장 상태도 보기도 하고 제형 형태도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한번 따라서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나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셔야 될 게 시장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셔서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위치에다가 창업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어떤 컨셉으로 해야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펫푸드를 잘 만든다고 해서 창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창업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이패스쿨 TV에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창업을 어떻게 해야 돼,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창업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강을 하시게 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저희 하이패스쿨 TV도 하이패스쿨에서도 10년 동안 펫푸드 창업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문의하실 분들은 저희 쪽으로 노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펫푸드 창업을 할 때는요, 보통은 예전에는 제가 2천에서 3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 터지고 또 뭐 물가가 오르고 또 전쟁이 터지면서 또 부품비도 올랐대요. 그래서 냉장고 가격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쫙쫙쫙 올라가지고요. 예전에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3천에서 4천 정도는 있어야지 창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증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긴 한데 이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기물들을 구매하는 거는 보통은 천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가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그 월세 있잖아요. 월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펫 창업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펫 창업의 장단점은 제일 많이 행복해 하시는 게 뭐냐면 창업을 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출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저희도 저희 사무실에 우리 강아지들과 24시간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한테 해주는 것처럼 우리 강아지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으로 한다는 게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가장 장점이고 좀 뿌듯한 것 같고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창업을 너무 뭐라 그럴까 로맨틱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창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어지기도 해요. 왜냐면 바쁘니까 내 아이 산책시키는 게 조금 더 덜 하게 되고 또 맛있는 거 음식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지 내 아이한테는 뭐 김밥 꼬투리 주는 것처럼 꼬투리를 주게 되고 그런 상황이 좀 반복이 돼서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땐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해야지 우리 강아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펫 창업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까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펫 창업 해라 말아라 대표님 생각은? 펫 창업
창업을 해라 말아라? 그럼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펫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창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아, 내가 생각만 하고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펫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여기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또 뭔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창업의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 창업자의 마인드거든요. 내가 버틸 수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버틸 수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고 그 다음에 원 없이 해봤다라고 하면 후회하지 않겠지만, 해보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한다고 하면 아마 10년이 지나도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펫 창업은 해보셔도 좋지만 우리가 생존 전략을 짜는 거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고 많이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 많이 실행해 보시고 수정해 보시고 하는 과정을 겪인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펫 창업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펫푸드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펫 창업의 분야에 따라서 하나 둘씩 계속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운영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의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람도 놓치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